3월 5일날 확진자 사전투표 예, 그 전모를 한번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대구 중남구의 증거보존 신청이 받아들여졌던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선 춘천지법이나 전남 광주지법에서는 그런 거부했지 않습니까? 저희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증거보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대전, 춘천, 서울중앙지법 뭐 이렇게 지금 그 증거보존을 이렇게 기각하고 있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네 군데에서 다 기각한 겁니까? 지금 뭐 거의 그 인천 연수 지금 10군데인데 저희가 증거보존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뭐 차례차례 기각하거나 아니면 또 인천 연수는 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뭐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일단은 답변을 다시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 어차피 지금 이제 증거보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고 고소죠. 고소를 하고 다시 또 증거보존 신청할 거기 때문에 계속 신청할 거기 때문에 판사들 고소인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계속 이리 되면요. 예, 기각하면 고소하고. 근데 공직선거가 마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 당사자인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신청하게 되면 이번에 도태우 대구 남구 중구처럼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가. 예, 그 행정법을 준용할 게 아니라 행정법 물론 절차를 준용하지만 선거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우선이거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공직선거법 228조를 준용해서 무조건 증거 보존해야 되는데 굳이 뭐 그 뭐 아주 먼 행정법을 가지고 원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본안 소송 그다음에 가처분 소송 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에서 뭐 이렇게 본안이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증거 보존을 판단을 하는 이런 식의 논지를 펴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중앙선관위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장 이렇게 잘 받들어 모셔야 될 공직선거법을 중앙선관위가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재판 받을 권한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거네요 하급심에서. 원래는 이제 대법원의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에서만 이렇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심으로요. 그때 1심, 2심, 3심이 아니라 180일 이내 단심으로만 재판하고 대법원만 이렇게 판단할 그걸 줬는데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하급심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존 가지고 지금 하급심에서 판단하면서 증거 보존의 이유를 대라 이러면 그 이 공직선거법 제228조가 뭐하러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28조에는 이 정당과 후보가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증거를 보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의무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하급심은 그냥 출장 가서 판단해서 증거를 보존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인데 그 법조항은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신들의 그 지금까지 뭐 행정법 관련 이런 소송 그 절차 그걸 자꾸 준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증거 보존을 기각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이란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부정 선거 이 증거 보존 자체가 이미 부정 선거를 밝히는 아주 그냥 그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가 결사코 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법원의 증거보존에 투표함을 제출할 그런 마사지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100%입니다. 이건 중앙선관위가 뜻하면 오히려 증거를 보존을 해서 완벽하게 보존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공명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했다. 기호 8번 오근호가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하든 기호 2번 뭐 윤석열이가 소송을 하든 어쨌든 국민 앞에 이 선거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중앙선관위인데
오히려 은폐하고 듣고 그 이 국민 앞에서 오히려 추악한 선거 범죄 실태를 감추겠다 이런 괴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월 14일 날 이 저 대선 정거 보전 신청을 10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기각한 데가 춘천지법, 전남 광주지법 또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도 지금 기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각한 판사들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지방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증거 은폐를 한 거고 이 범죄를 은폐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선관위위원장, 지방 법원장이 범죄죠. 그 이제 선거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물을 이렇게 은폐하고 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형사 고소가 돼 있는데요. 그 담당 판사들은 앞으로 그 죄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한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급심 판사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압력을 행사하고요. 대법원이 또 이제 그걸 받아서 지방 법원에 지금 압력을 행사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지금 그 판사 스스로 그러니까 독립해서 재판해야 될 그 헌법상 책무를 버리고 그냥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소당하고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지방법원 판사님들을 뜨밧뜨려 모시기 위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저 오건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법원에서 일종의 그런 뭐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비공식으로든 가는데 나중에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그런 일종의 대선 전거 보전 신청에 대한 이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신청인이라고 해서 그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이 원래는 이제 그 은평구 선관위 뭐 이렇게 저기 광주 어디 선관위 이렇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은 전부 중앙선관위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하는데 중앙선관위의 담당자 그 이렇게 그 법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이겠죠. 예. 이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대법원에 분명히 대법원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은 대법원에서 계류가 돼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사가 배정이 돼 있고 그 대법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하급심에는 결국은 그 답변서가 전부 하급심으로 내려가는데 그 답변서가 결국은 이 중앙선관위 대법원 거쳐서 하급심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지방 하급심에 재판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결국은 그 재판 농단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럼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일종의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 사법 농단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김명수도 고소됐습니다. 김명수 그다음에 서울중앙 그 노정희 그리고 그 지역 그 판사, 지역 판사 그다음에 그 해당 선관위 위원장, 위원장인 그 지방법원장 이렇게 해서 판사들이 한 10명 이상이 지금 이미 고소된 상태고요. 그런데 판사들은 그런 지침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고 그런 네. 것 때문에 옛날에 또 양성태 뭐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짜 또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사법농단이죠. 그런데 꼭 같은 사건에 네. 대해서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노태우 후보 노태우 후보가 아니고 민경훈요? 아니 노 후보 지금 대구 중남구 예. 도태우 후보 아 도태우 내가 노태우가 도태우가 예 도태우 후보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담당 판사가 즉시 투표함 및 일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꼭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대선은 안 되고 후보가 그럼 후보가 군소 후보라서 그런지 아니 그럼 도태우 후보도 군소 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결이 다르죠? 지금 그 대선은 지금 10군데를 저희가 증거 보존을 신청했는데 이미 저희가 증거 보존하는 그 절차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면 이미 대선 범죄의 모든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사 저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증거 보존에 이 증거 은폐의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국민 시선을 따돌리고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3월 29일이죠.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그 도태우 대구 중남구의 그런 보궐선거에 투표함 및 일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윤용진 변호사님인데 네. 윤용진 변호사님이 거기 이제 가서 관외 사전 투표를 샘플로 수많은 네. 것 중에 샘플 하나를 딱 뜯었더만은 그게 이제 스카이 글레이를 써야 되는 것이 보궐선거 투표 용지인데 그 네. 투표지 색깔이 그 배춧잎 사전 투표지보다 조금 더 옅은 그 일종의 옅은 네. 초록색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옆에 네. 있는 선관위 직원한테 이 색깔이 어떻게 이러냐 이렇게 했더만 그때 일순 정막이 쫙 흐르면서 선관위 직원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 하나 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도 그 4.15 총선의 재검표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빤빤한 신근 다발 같은 것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또 중간 보고를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관위가 그 이 선거 범죄자들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범죄자들이고 이 선거범 그러니까 선거범이 차라리 외부에 있으면 벌써 잡았을 건데 이 선관위 이 집단 전체가 지금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뭐 30만 명이 공모를 해야 뭐 이렇게 지금 뭐 이 선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예, 약 한 뭐 1,000명 가량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 10년에서 20년 가량이 묵은 아주 괴물이 된 상태고요. 바늘 도둑이 이미 소 도둑이 되어서 이제 괴물이 된 상태인데 이 괴물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자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눈 뜨고 아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미 이 자들은 계속 선거가 끝나면 이제 표를 바꿔야 되는 증거 보존을 신청하거나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표를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강행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안 들킬 수 있다. 어제 네. 보니까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이 인터뷰에 나오셨는데 권오영 변호사님은 이제 4.15 총선과 관련돼서 다섯 번 재검표 가운데 한 번 빼고 네 번을 다 참석하실 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변호사들 부에서 가장 법조 경험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가 3구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상당수가 통 전체가 그냥 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새로 찍어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 투표함을 개함해서 사전투표 용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동안 경험을 미뤄보면은 그냥 아 저거는 가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가짜인데 거의 뭐 다수가 그냥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통과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가 지금 이 괴물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도 직접 이렇게 그 이 국민들이 표를 만질 수가 없고요. 감정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도 표를 손을 못 댑니다. 법원과 제3자라고 하는 법원 직원들이 이렇게 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져보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법원의 관할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선관위 관할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이 아무튼 짓을 하더라도 안 들킬 수 있다. 심지어 많이 보여도 우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뭐 국민의 철퇴 몽댕이가 필요하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표를 통째로 그냥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는 지난 재검표 4.15 총선 때도 보면 재검표 상황을 보면 사전투표에 표를 싹 다 그냥 자신들이 국민의 표는 다 버려버리고 전부 다 갈았다는 거죠. 네, 자기들 새로 만든 거를. 네, 자기들이 만든 표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러면 그게 창작품이냐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 표를 90% 만약에 80% 국민의 표를 이미지를 이미 자신들이 저장을 했고요. 예, 스캔해서 저장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가짜 표 20%를 이렇게 따로 만들었고 해서 똑같이 이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전부 출력을 합니다. 똑같이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이미지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저는 처음에는 뭔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으면 가짜와 진짜가 가짜가 표시가 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통째로 다 갈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그 이 선관위가 자신들이 들키지 않는다는 그 자만심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은 뭐 국민들의 몽댕이 외에는 다른 답이 없지 않나. 그리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자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듣고 갈 수 있겠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 중앙선관위와 이 사법부 이게 법원이 이런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오근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사전 투표의 특정 후보가 누구를 찍었는지 실제 그 투표수에 대한 투표지 이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3구 대선처럼 각각에 대한 10% 이재명 후보의 10%를 업 시켜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10%를 다운시키는 총 조작값이 20%라면은 100장 가운데 80장은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이 프린트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20%는 완전히 새로운 조작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프린트를 다시 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국민들이 찍은 표는 다 제거해버리고 그걸로 그냥 법원도 내고 이번처럼 그냥 그렇게 전체를 개표소에서 이동시켜서 개표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중앙선관위가 지난 한 10년,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이 범죄를 행각을 벌이면서요, 자신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범죄의 수법은 많을수록 안 들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수법이 이게 저희들이 그 관찰해 보면 선거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이번에도 보면 확진자 오늘 방송할 내용인데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이 수법은요 신종수법이거든요. 신종수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종수법을 만들어내니까 도대체가 이놈들이 주 공격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번에 이제 새로 선을 보인 신작품 새로운 작품이고 또 혁신조작기법 가운데 아주 유력한 기법이고 아무도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선거판을 뒤엎는데 그런 아주 주력 병기자 도구였던 그런 확진자 사전투표의 일종의 그런 선거 공작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된 방송은 뭐 일부는 확인된 거지만 일부는 그 증거로 보이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추론이나 가설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수사나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 확정된 사실로 아마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차근차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5일 확진 격리자가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되네요. 예, 그때 3월 5일 그 0시 그러니까 밤 딱 0시에 이미 확진 격리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아마 유권자도 상당히 한 뭐 7, 80만 명은 최소화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3월 9일자가 이미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만 명이라고 추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9일 날 확진자 당일 투표가 거의 100만 명 정도 됐다는 거 대상이. 네. 표를 네. 던진 사람은 그만큼 안 네. 되고. 그렇죠. 한 100만 확진자가 이미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뭐 어린아이들은 거의 확진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유권자 그런 빼더라도 한 뭐 거의 한 80만에서 90만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오미크론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유권자가 거의 뭐 8, 90%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3번 슬라이드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네. 주민센터의 네. 3월 5일 날 확진자 네. 사전투표에서 나온 1 플러스 1 네. 투표지죠. 이거 한번 다시 또 네.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네. 1 플러스 1 투표지인데요. 이 은평구 선관위가 이런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이런 봉투에 이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 투표지를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어서 펼쳐 보니까 하나는 이미 기표가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표가 돼 있어서 저렇게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걸 뭐 부실 선거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그, 이 봉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 사무원들이 이 봉투 안에 두 장의 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 표가 이미 깁니다. 길어서 이게 27cm나 되기 때문에 빳빳하게 세운 채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겹칩니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겹칩니다. 그러면 두 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입니다. 여러 장을 두 장씩 들은 것을 다 나눠줬다. 이거는 일괄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일괄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봉투를 위한 조작을 하려다가 이렇게 대사고를 친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된 것만 이제 세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만 네 건입니다. 네 건이죠. 또 하나는 네. 투표함 속에서 발견됐다고 네. 하니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1번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를 봉투에 넣는 것을 아주 많이 해놔가지고 그것을 그것을 전국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선거 공작을 벌렸는데 그 가운데 네. 약간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건이 그냥 현장에서 발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은평에 내 것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부산이고 뭐 어디 뭐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똑같은 시술을 전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고요.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선거 조작, 선거 범죄의 발각이다. 발각이라고 보고요. 똑같은 수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치 빈봉투인 척 하면서 이 안에다가 이미 1번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지를 다량의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확진자 사전투표 확진자 수를 선거에 임박해서 계속 증가시켜 왔지 않습니까? 예.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취했고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 양반들이 확진자 사전투표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당일 투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거사를 꾸밀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거의 뭐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측대로 그냥 움직인 거네요. 예예. 예. 만약에 그 이런 봉투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국민은 생소했습니다. 이런 봉투를 사용하는데요. 빈 봉투와 이 안에 들어있는 봉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 기표된 1번 조작 투표지가 이미 들어있는 이런 봉투와 이런 봉투가 같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 측의 네. 그런 그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대거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대거 네. 포진돼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참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혁신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제 네. 봉투를 마련하면 지금 한 봉투 들어보시죠. 네. 봉투 그 봉투에다가 1번 표를 다 하나씩 넣어놓으면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뭐 100장 1000장 정도 슬쩍슬쩍 집어넣으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네. 거죠. 아예 그냥 뭉탱이로 집어넣으려고 작정한 수법입니다. 뭉탱이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실제로 뭉탱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고발이 됐습니까? 아직 지금 고발을 지금 이미 그 노정이가 이미 그 고발을 여러 차례 당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고발 자체는 일단은 현정권 하에서 고발을 해도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고발할 시간들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물증대로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압박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거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자, 3월 5일 날 이제 확진자 네. 사전투표자 확진자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전부가 다 투표에 참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확진자 사전투표 수가 몇십만 정도는 늦거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뭐 한 24, 5만 표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확진자 투표로 그냥 일거에 제압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예, 3월 5일 날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대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이재명과 윤석열의 운명이 바뀌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확실하게 이 봉투를 이용한 조작을 대거 기획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죠.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실제로 전국에서 이런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 가짜 봉투를 이용해서 마구 집어넣는 장면이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 빈봉투인 척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한 봉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1층에서 올라오는 그 사이에 슬쩍 집어넣어서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 사람들 참 고민 많이 했네요. 예. 아니, 그 투표함을 놓고 확진자가 무슨 뭐 한센병을 앓는 사람도 아닌데, 예. 아니, 그걸 도장을 찍으면은 그냥 거기 투표함에 넣도록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기상천외하게 그냥 별도 봉투를 만든 다음에 그 소쿠리나 이런 데나 박스에다 집어넣게 했다. 이거는 뭐 소쿠리나 박스를 집어넣게 한 것도 저렇게 투표를 그냥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그런 투표용 그 봉투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소쿠리에 담아서 오는데 그 소쿠리에 뭐한뭐 100장 더 얹은들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참관인들이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모릅니다. 1층에 유권자가 있고 뭐 투표함은 2층에 있고 이러니 그러니까 몇 명이 더 이게 추가됐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건 뻔히 이거는 부정선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이 이자들도 자신들이 이제 그 영상으로 잡히고 이 범죄 행각이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5월 9일날 또 반복했다가는 완전히 국민들한테 이 완전히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꾼 거죠. 바꿔서 이그이 뭐죠? 투표지 운반 봉투 쓰는 이 아주 그냥 조작 방법을 갑자기 바꾼 거죠. 갑자기 바꾸고 직접 투표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아, 3월 5일 날은 예. 저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결정 내렸습니까? 3월 9일 날은 3월 9일 당일 날은. 투표는 이걸 버렸죠. 아. 이걸 쓰다가 이 국민들이 밀란이 바보가 났겠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참. 우리 국민들이 두 장의 표가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게 뭐지리 된 거예요. 이게 두 장이 나올 턱이 없는데. 참. 그러니까 두 장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는데 결국은 이걸 또 한번 3월 9일 날 강행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장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나왔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10번 뒤집어져도 뒤집어져야 되는데 지금 방송 언론들이 탐사 보도, 취재 보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팔아먹은 기자 놈들이라는 거죠. 양심을 팔아먹은. 양식 팔아본 건지 뭐 오래됐죠. 네. 예, 참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건을 사실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참참그 어제 그 조갑제 씨그저 조갑제 TV 한번 오래간만에 슬쩍 들어가 보니까 맨 위에다가 사실과 자유를 뭐 위한 방송 뭐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사실이 너무나 목마른 시대가 돼가지고 예. 아무튼 참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그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그냥 그렇게 많으니 나라가 뭐 내가 볼땐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라가 망해도 내가 볼때 100번 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이래가지고는. 이게 기자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면 두 장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나온 연유를 갖다가 캐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캐야 됩니다. 기자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됩니다. 그냥 노정이가 실수라고 하면 그냥 실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실수를 했는지 파야 되는 게 기자인데 이놈의 기자 놈들이 기레기 같은 놈들이 진짜 근데 제가 참 웬만하면 예. 지금은 이 보니까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탄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보니까 방송도 지금 뭐 아주 심해지거든 탄압이요. 예.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노출 탄압으로 증가하고 노출 있습니다. 탄압이 지금도 보니까 뭐 방송 동시 시청자 수가 굉장히 지금 낮은데 어떻든 간에 참 대단하네요. 예. 예. 대단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을 또 계속해야 되니까 노출을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통제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번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예. 이게 그 중앙선관위가 새롭게 만든 투표지 빈봉투 작전입니다. 이게 예. 빈봉투 작전이요. 빈봉투 작전. 빈봉투와 이미 안에 들어있는 기표된 투표지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이미 시민들이 그 투표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바구니에 소쿠리에 뭐 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섞어 넣기만 하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국민의 투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여기 그래서 이런, 보니까 난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중앙선관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관료 조직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원들이 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는데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9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참 백성들이 불쌍해요. 고열을 빨아가지고 세금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니까 독일보다 국민 예산이 그냥 1.3배인가 4배가 더 많은 거죠. 도저히 얘네들이 생각해낸 게참 희한한데요. 이렇게 빈 봉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가짜 투표지를 몰래 넣어놨다가 중간에 합류시키는, 그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진자, 격리자 투표지에 가짜표를 상당히 유입시키는 그런 작전은 참 저도 신종수법인데 결국은 들켜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어제 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 불교 법회에 가가지고 통도사 옆에서 자연인으로 잊혀진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잊혀진 삶을 살겠습니까? 뭐 잡혀와야죠. 도로 서울구 청소로 와야죠. 나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내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나이에 무슨 뭐 다른 사람들 모함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해찬 씨가 어떻게 그냥 세종시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세종시에서 또 불려와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로. 그 분들 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뭐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송영길 당대표가 썼더구먼요. 무슨 그렇게 일을 했기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일들을 했냐 이야기. 참 인생들 다 허살았죠. 5번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그이 확진자 격리자 분들이 그 기표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 장면입니다. 방구에 넣는데 저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저 위에 이렇게 가짜표를 들고 있다가 쓱 집어넣으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찬 이야기. 국민들이 저 위에 3장 올려놓으면 가짜표는 한 10장 올려버려도 모르는 거죠. 국민들이 13장이 되는데. 투표하며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슨 뭐 죽을 병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감기 수준의 병을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속골이나 비닐봉기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관제 분반해 주겠다. 참 이런 발상을 하고 이거를 그냥 수사를 안 하고 이것을 보도를 안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물론이고 주요 논객들도 일체 입을 다물고 지금 조선중앙동아의 3월 7일 이후에 선거 부실, 관리 부실, 부정선거란 이름으로 글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당한 무슨 매일경제 무슨 여론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욕을 쳐듣고 있지만 참 이렇게 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나는 뭐 훌륭한 나라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 이야기야 속꿀이나 바가지 담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제 그 가짜표를 중간에 쉽게 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감염병을 그 핑계로 저런 절차를 만들어서 중간에 집어넣기 쉽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전투표 함을 찢어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봉인지 훼손이 됐네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그냥 올라가는 사이에 쓱 집어넣게끔 편리한 방법을 고안한 거죠. 편리한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그 편리한 방법이 조그만 부주의 때문에 이미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 세상을 살면서 참된 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거짓하고 위선, 그다음 모략, 음모 이런 게 그냥 몸에 완전히 배에 있어가지고 꼼수. 이것도 얼마나 머리를 굴렸으면 이런 꼼수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처벌 안 하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부정선거 그냥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6번 한번 보시죠. 이거는 또뭐 어떤 상황입니까? 이걸 이제 그 국민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아마 홍보용으로. 이게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마치 봉투에 넣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봉투에서 빼서 이렇게 집어 넣는데
지금 마치 봉투채로 넣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저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은 위에 봉투, 이 투표함에 봉투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니, 이 사람들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네. 이거를 생각을 못한 게 왜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하냐.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 사전투표 맞추고 나면 왕창 갈아버리면 됐을 게 아니에요. 그 이걸 시켰으니까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요. 누군가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여러 갈래를 통해서 집어넣어야 안 들킨다라는 것이 자기들의 작전이거든요. 실제로는 작전인데 여러 갈래 중에 한 가지 갈래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빈봉투 작전이 한 가지의 갈래인데 그런데 이미 이 빈봉투를 쓰려다가 오히려 실제로 뭐 이렇게 공중파 카메라까지 잡히는 이런 지경까지 벌려가지고 오히려 이 빈봉투를 해서 하려고 하던 그 수법이 오히려 지금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는 아주 그 중대한 기로에 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사람들이 참 내가 봐도 좀 딱하다고 하는 게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을 건데 이런 방법을 써가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이재명 후보가 탈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투표함에 그런 확진자들이 집어넣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밤에 그냥 완전히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 뭐 편리하게 뭐 수천표 넣든지 왜 뭐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니까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자 수가 뭐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뭐 그거 하다가 이제 제게 제가 넘어갔다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 밤낮으로 지금 선관위를 지켰기 때문에 이 감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감시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집어넣겠다라는 플랜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그냥 뭐 예, 왕창 집어넣는다 이런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는 예, 틀림없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루트를 여러 가지 루트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감시 그다음에 시민들이 실제로 감시를 하지 않았지만 감시하겠다는 그 의지만 보이고 뭔가 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백주대낮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라는 이런 빈봉투 꼼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대실패를 한 거죠. 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뭐 문 대통령이 어떻게 통도사 사저 옆에서 자연인으로 잊혀진 삶을 살겠습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서울 서울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찬 씨가 그렇게 20년 뭐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야 바로 그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아마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그 국민들이 아직도 뭐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벌여놓고도 심지어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주는 엄청난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정인은 뻔뻔하게 버티고 있고요. 그걸 실수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취재도 하지 않고요. 도무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을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너무 큰 이렇게 너무나 크니까 실제로 너무나 큰 거짓말은 사람들이 잘 안 그 이게 큰 거짓말은 오히려 더 믿는다는 거죠. 자잘한 거짓말은 안 믿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큰 거짓말 이게 실수다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8번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뭐 아주 잔뜩 폼을 잡고 있는데 8번이 뭐 뭘 들고 그러니까, 막 뛰고 있고 이러네요.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투표지를 이제 그 회수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 옮겨가는 장면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표를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 이분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도둑놈처럼 올라가는데 얼굴도 다 가리고 저분들이 도대체가 참. 저 상태에서 표를 그냥 집어넣는 거 이 한 뭉탱이 이렇게 그냥 저 어디 구석에 있는 거 하나 한 뭉탱이 집어넣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여기 이건 기표하는 과정이네요 확진자들이. 예예. 예.
예, 지금 보시면 바구니 하나 들고 있고요. 예, 기표하고 있는데, 참. 예, 결국은 예, 아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국민의 표를 훔치려고 옆에서 예,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이거 뭐 아주 참 표를 찍으신 분이 약간 이런 데서 모멸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표를 저 박스 안에 놓고 가라 이거 아닙니까? 네. 놓고 가면 내가 훔쳐갈게 이건거든요. 지금 물론 뭐 국민의 표그 표를 갖다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짜표 본인이 한장그 표를 하면 가짜표 10장을 얹었을지 100장을 얹었을지 아무도 알 모르는 수 거죠.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은 뭐, 이참 밑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뭐, 가방입니다. 그냥 야. 가방 안에 그 투표 넣고 가라 이건데요. 저 안에 가방 안에 한 2, 300표 그냥 가짜표 이 가짜표 봉투 같이 잔뜩 미리 넣어놨어도 이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여성분이 이게 제 자기 앞에 있는 표가 가짜 표인지 진짜 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가방을 가지고 올라가서 싹다 투표함에 집어넣어 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작이 아주 편리하게 된 거죠.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는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한 표가 발견이 됐죠. 이미 한 표가.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한 표를 집어넣는지 뭐만 표를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두표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제가 조롱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표를 갖다가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해버려 가지고 두 장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참 이런 식으로 가방까지 동원하고 이러면 가방 안에 뭐 무슨 표를 갖다가 누구 표를 얼마나 이렇게 집어넣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12번에 이게 이제 빨간 그뭐이저 다이소에서 많이 파는 아주 그런 흔히 용기예요. 보는 바구니 투표인데요. 저기에 모여 있는 저그 표만큼 저만큼 모여 있으면 저 위에다가 뭐 100장을 더 얹은들 뭐 10장을 더 얹은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지표도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렇게 소쿠리나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는 참관인들이 눈이 전혀 없는 거죠. 참관인들은 또방그 예. 방역복 자체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렇게 그 감염에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서 우려가 있고 이러니까 꺼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내려오지도 않은 분도 있어요. 저희 참관인은 용감하게 내려가서 촬영을 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3천 군데 이상의 투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다 이렇게 도둑질이 벌어진 거죠. 3천 군데에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 기가 막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언론들이 사실 보도를 안 하니까 참 그게 썩어 문드러진 나라니까 뭐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떨지 모르. 그다음 13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이런 그 관내 봉투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그 운반용 봉투, 투표지 운반 봉투 있는데요. 아. 결국은 이들의 타겟은 결국은 관내 투표였다. 관내 확진자 투표를 타겟으로 노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가만히 계시죠. 여기서 이제 그들은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관내 사전투표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옥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진자 관내 사전투표에서 막 수십만 표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외 투표, 우편 투표 저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욕심을 덜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외 투표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 선거다 보니까 우편 투표를 그렇게 많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국 선거고 그리고 관내 사전을 최대한 많이 부풀려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관내 사전 요것만 충분히 이용해도 몇십만 표, 적어도 30만에서 40만 표는 그더니 위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관내 투표를 노리신 게 아니냐. 지금 예. 비율을 보더라도요.
봉투를 보면 딱 이렇게 아, 저 관내에다가 얹는 게 낫지. 저기 조금 한두 장씩 나오는 저런 관내에다가 얹었다가는 들키거든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참 이번에 크게 실패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그 이 확진자 관내 사전투표에서 큰 그런 대목이었는데 예. 설날 대목이었는데 그 대목을 이제 놓친 건데 이제 예.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은 그냥 그래도 한 24만 7천 표밖에 차이가 안 났겠습니까?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뭐 이겼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예. 이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을 못 내면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저항이 부딪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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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참 딱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분에 보니까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투표지 배부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까? 예, 이 불법 영상이 아마 기념비적인 어떤 영상이 될 텐데요. 아, 이게 실제로 격리자 사전투표를 이제 투표지를 배부를 하고요. 투표지를 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투표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이미 그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이 배부하는 것 자체도 이미 그 마당에서죠. 주로 1층 마당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동영상으로 보시고 어떻게 배부되었는지를 보시면 그리고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예.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예. 자. 예. 가운데 플레이 눌러주시면 플레이. 네. 한 번 더 보죠. 네. 이거 뭐 완전히 남대문 같네요. 여기서 조금 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여기에서는 봉투에 담아서 주지 않습니다. 투표지를 봉투에 예. 담아서 주지 않고요. 예. 본인 확인서라는 서류를 씁니다. 본인 확인서요. 그 본인 확인서에다가 뒤에다 클립으로 투표지를 그냥 묶어서 가져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서를 받아서 신분증하고 받아서요. 2층에 올라가서 투표지를 프린트한 다음에 본인 확인서 뒤에다 전부 꼈던 거죠. 예. 예. 껴가지고 투표지를 껴가지고 클립으로 전부 끈 상태에서 예, 본인 이름을 부르고 투표지를 나눠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봉투에 담아서 주지 않습니다. 예, 담아서 주지 않고 봉투 따로 투표지 따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갖고 그러니까, 있는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은평에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준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그게 네. 정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정확한 매뉴얼도 없었고요. 예. 3월 5일날 확진자 투표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이렇게 소위 말해서 뽀록이 났다는 거죠. 예, 이렇게 들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두 번째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표를, 이렇게, 뭐죠? 예,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나눠주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 다 나눠주네요.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는 신경을 쓴답니다. 아. 신경을 쓴대고요. 예.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17번도 이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저 아수라장에서 지금 뭐 본인 확인서에다가 뒤에서 투표지를 떼서 이렇게 나눠주고 봉투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나눠주는 건 그나마 이게 조금 뭘까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은평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미 이미 이 안에 표가 잔뜩 들어있는 표 그러니까. 이 봉투 안에다가 이미 그 기표 안 된 투표지를 담은 봉투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하나, 저 사람도 하나, 저 사람께 나눠 이렇게 그냥 나눠주다가 사고가 생긴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미 기표 안 된 투표지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고요. 기표 안 된 투표지 봉투.
와장창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몰래 또 기표된 투표 이제 왕창 만들어 놨고,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 놨다가 나눠주다가 사고가 생긴 거죠. 참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는데 한 번만 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실제 장면 보시니까 깜깜하시죠. 선거가 아니라 이거는 뭐 뭔가 이게 그만큼 지금 이게 이 중앙선관위가 이번 어떻게든 그 이 틈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짜표를 집어넣으려고 자신들이 매뉴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선거를 무자비하게 하다가 저렇게 무질서하게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는. 정말 난리네, 난리. 예. 네. 그냥 뭐, 그냥 시장 통해서 뭐 물건 거래하는 듯이.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불법 투표지 삽입 현장이 포착이 된 모양이네요. 예, 네. 이건 대한민국 선거는 직접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직접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평등 선거를 하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헌법 상황이죠. 반헌법 상황이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이게 선거 사무원이 표를 집어넣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대한민국 투표함에 이렇게 공무원이 한 사람이 마구마구 집어넣는 걸 보면 참담하실 겁니다. 예. 그럼 뭐 이거는 직접 보시기 아마 예, 관찰하기 힘들었을 장면인데 왜냐하면 예. 투표소라서요. 예. 자, 여러분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다 넣어주네요. 예. 지금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투표 사무원이고요. 흰 옷을 입은 분은 심지어 창관인입니다. 창관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거죠. 예. 뭐 사무원과 창관인의 역할도 없고 그냥 표를 마구 집어넣듯 예. 국민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표를 쑤셔넣는데 저 봉투에 든 표가 가짜 표인지 진짜 표인지도 모르는 거죠. 예. 참. 지금 저 표에 진위 여부는 관심 없고 집어넣기 바쁘고요. 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한 장씩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예, 아주 자연스럽게 저렇게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수십 장을 수백 장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창관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짜 표를 집어넣어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이건 예, 반민주적인 거고요.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예. 같은, 예, 계속 예. 대신 지어주는 거네요. 아, 또, 예. 이게 또 생생하네요. 예.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표를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마구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예, 나중에 또 저 개표소에서의 투표 상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예, 저게 무슨 범죄인지. 창관인이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쑤셔 넣고 있는 거죠. 예. 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거네. 예, 저거는 범죄입니다. 범죄고 저렇게 해서 가짜표를 마구 아주 떳떳하게 집어넣은 거죠. 예. 가짜표를 갖다가 그냥 한무탱이 집어가서 그냥 마구 쑤셔넣은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선거는 22번 슬라이드에서는 한번
선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시죠. 정상적인 선거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신분증 스캔하고 투표지 발급하고 원래는 투표지 봉투에 담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담아서 야외 기표소에 가서 이렇게 선거인에게 봉투를 나눠주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찍어서 다시 봉투를 반납하고 사전투표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결국은 조작할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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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시면 위조 투표지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놨다가 슬쩍 중간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위조 봉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그냥 슬쩍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야외 기표소에서 이제 예.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조 투표지를 예. 투입하려고 했던 거네요. 예,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방이나 하여튼 박스나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그냥 가방이나 바구니나 어디에든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한 뭉큼씩 들고 집어넣어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또 예를 들면 안이 안 보이는 그런 그 박스나 예. 바구니 같으면은 미리 또 집어넣어 놓을 수 있고. 예, 예. 3.15 옛날에 1960년 3.15 총선회 때 미리 집어넣지 않습니까? 가장 예, 예. 고전적인 수법이니까. 예, 그리고 예. 조금 전에 보니 그 가방 같은 경우는 안에 몇백표 그냥 집어넣어 전혀 문제가 안 보이겠네요. 예, 아주 그래서 다양한 봉투나 심지어 종이 가방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종이 가방에 들렁들렁 올라가면서 한 묶음 집어넣는다고 해서 티도 안 나죠. 예. 또 사례가 이제 위조 투표지 두 장 부정성 실패 사례가 이게 이제 이 사례가 지금 서울시 예. 은평구 신사 1동 사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바쁠 줄 알았던 거죠. 자신들이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이게 이런 복잡하다 보니까 바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봉투를 만들어 놨던 거죠. 기표 안 된 투표지 한 장씩 들어 있는 봉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조 봉투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조 봉투 따로 그러니까 미리 한 장씩 넣은 봉투 따로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 위조 봉투에 두 장이 들어가 버린 거죠. 실제로는 자신들이 착각한 거죠. 실수할 수 있겠어요. 네. 충분하게. 네. 그렇게 어떻게 수백 장 수천 장을 작업하다 보면은 네.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냥 저렇게 실수했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미 한 장씩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실수한 건 아니고요. 위조 투표지 두 장 봉투를 그렇게 만들죠. 제 봉투를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실수를 해서 저 봉투가 나가버린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표된 투표지는 이 유권자한테 나눠주지 않고 바로 중간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표된 투표지와 같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모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눠주는 실수를 한 거죠, 실제로. 나눠주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두 장씩이나 들어있는 그런 나눠주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대거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치명적 실수였고 국민들에게는 예. 엄청난 행운이었네요. 예, 예. 상구 대선에서 결정적 분수령이 된 거죠, 사실은. 참, 야, 이렇게 하고도 아무 일 없고 그냥 부실 관리고 관리 부실이고 전혀 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넘어가니 이게 예. 나라가 이게 참 이게 정말 이런 나라가 참 말이 안 나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부정선거 갈림길 말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갈림길이 결국은 이 위조 투표지가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위조 두 장 투표지 봉투를 이 사람들이 이것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착각을 해서 나눠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위조 봉투로 그냥 집어 들어왔으면 그냥 기표가 안 된 투표지 한 장씩 있었다면 그거는 그냥 무효표로 처리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되면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기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완전히 갈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런 종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은 그런 민주당 측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네요. 예, 예. 그것이 봉투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표시를 조그맣게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 나눠주면 안 되는 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 조작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봉투의 위치를 정확하게 헷갈렸거나 그래서 나눠주면 안 되는 표를 나눠준 꼴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캠프의 기획단장을 지내셨던 그런 이근영 씨도 뭐 이렇게 가장 하부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수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혁신 기법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헷갈려서 국민 앞에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못 꿨던 거죠. 예. 참 이런 걸 듣고 간다. 기가 참 아니, 여러분 생각은. 저는 이걸 보면 기가 차는데, 이걸 듣고 가자. 아무 일 없다.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착한 세상에만 사셨는지, 한 번도 썩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인지, 뭐 저는 29일 날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그런 그 묵힌 그런 문재인 정권에서 중지된 수사를 개시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뭐 그냥 다른 이야기만 잔뜩 했더군요. 청와대 하명 사건만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 4.15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더구먼요. 지금 철저하게 3구 대선이 더그 코미디고 더 엄청난 이게 4.15 부정선거의 진화된 버전이라서요.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이 3구 대선에 굉장히 뭔가 감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엄청납니다. 아주 생생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시민들이 뻔히 세고 있는데도 3명씩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미 허다한 증인이 있는 거죠. 예, 허다한 증인들이. 그리고 이번에 참 계몽이 많이 됐죠. 예. 국민 계몽이 대선을 지금 살아, 통해서. 예. 이미 살아 계시는 분들이 증인입니다. 참관인 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냥 이미 날 바른 청자로 세고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1번 기표 투표지의 배부 부정 한번 정리정돈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시민들이 1번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부실선거라고 호도를 하고 있지만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1번 기표 투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뒀다 대량으로 대량으로. 이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전국에서 그랬다는 거죠, 전국에서. 예, 그리고 그다음 또안 이제 들켰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또 이건 연합뉴스가 보도한 겁니까? 연합뉴스 이걸 보도했는 모양이죠. 이 사실을 보면 1번 기표된 투표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차마 보도 안할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 역사에 처음 본 거거든요. 심지어 찍음표를 나눠주는 이런 그것도 1번 찍음표를 나눠주는 꼴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잘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중간은 또 이렇게 잘 접었네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저희가 이제 접은 것과 접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도 이제는 적당히 정상들에서 접어가지고. 접는다. 네. 조작하는 사람 초기에서도 더 이상의 이제 계속 논란을 할수 없으니 접는 노력을 하신 거죠. 이게 뭐 1960년 3.15 부정선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봉투 안에 넣으려면 조작해서 넣으려면 또 접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분에 보면 2번 기표 투표지 배부 미스터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2번도 있기 때문에 2번 찍음표도 나왔기 때문에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속임수입니다. 2번 찍은 투표지 이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31번 페이지를 보시면요. 2번 찍은 표, 1번 찍은 표와 2번 찍은 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물타기거든요, 물타기. 연합뉴스가 지금 이렇게 2번 찍은 표를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QR코드는 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찍은 것이 아니라 기자가 의도해서 QR코드를 제외한 거죠, 사실은. 시민들의 생생한 리얼이 아니라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이 의도는 뭐냐면요. 제가 바로 답은 안 드리고 의혹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보시죠. 해보시라고. 예, 의혹에 대한 답은.
2번이 나온 그것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 조작을 하는데 2번을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개표소에서 나왔습니다. 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파주시 경우. 예. 저희 참관인께서 파주시 사전투표지 함이 개봉을 했더니만 5장씩 접힌 한꺼번에 투표지가 여러 건이 나왔다는 거죠. 쏟았더니만 와르르 쏟았더니 나왔는데, 그런데 개표 상황을 보니까 5장 중에 한 번은 1번이 내 내 표고 표고. 2번이 한 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조작하는 측도 들켜도 시민이 찍었다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한 표는 또 2번을 찍어 넣어서 넣어놓은 거죠. 이게 참, 이게 얘네들도 어떻게든 부정선거는 들키더라도 변명을 하려고 2번 표도 이미 섞어 넣어놨던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만약에,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네요. 이게, 그리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접히는 투표지가 나오겠습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봉투에서 뽑아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봉투에 싹 모아가지고 확진자 사 뭐죠? 격리자 투표는 봉투에 모아서 참관인이 한 장씩 전부 뽑은 다음에 한꺼번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상을 보면 봉투에서 한장한 장씩 따로 개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을 예. 조작범도 이런 범죄가 발각될 것을 예비해서 10장에 한 표라든지 5장에 한 표를 꼭 2번을 찍은 표를 집어넣어서 들키면, 그러니까 봉투를 만약에 100장을 만약에 이렇게 몰래 만들어 놨다 들키면, 그 100장 중에 적어도 10장은 2번을 찍은 것을 만들어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시민이 찍은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조작한 게 아니라. 3월 5일날 사전투표 확진 격리자가 100만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 승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전선거 조작 기술자들한테는 그런 이벤트였네요. 예. 확진 격리자를 아마 이미 그 조작범들이 이미 추계를 했을 겁니다. 추계를 해서 약한그 100만은 충분히 계산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확진자가 70만이 투표를 하면 30만을 집어넣으면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만에서 40만 장을 충분히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요. 이 다른 은평구라든지 다른 데서는 들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평구 외에 뭐 이렇게 안 들킨 그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서 아마 적어도 15만에서 20만은 최소한 이미 들어갔다, 성공했다. 그런데 나머지가 실패한 거죠. 나머지가 실패하고, 그리고 3월 9일 날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실패한 거죠. 그게 참 뼈아픈 뭐 땅을 치고 통곡할 그런 일일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뭐 이미 들켰는데, 그더 무리수로 계속 3월 9일 날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고집했다가는 이게 자멸이죠. 자멸. 자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3월 9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넣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직접 3월 9일 날 직접 넣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3월 5일도 직접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 5일은 100%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조작이 들킨 겁니다. 참 선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거 나참 그다음에 이제 5일 0시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 확진자 격리자를 포함한 재택 치료자 수는 약 102만 5973명이었네요. 예, 지금 이게 5일날 이미 100만 명 가까이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하루에 20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을 게 확진 뭐 격리자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확진 격리자를 이용해서 대거 한 30에서 적어도 40만 이상의 표를 대거 끌고 가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봉착 대실패란 거죠. 근데 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뭐 확진 격리자 사전 투표 수가 얼마인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으니까 참 나라가 이게 그런 그냥 뭐 투표자 수가 그냥 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자신들이 봉투에 준비한 만큼 이렇게 예비 봉투를 가짜 봉투니까 확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짜 봉투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진자를 늘리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몇 명이었다조차도 이야기를 안할 정도니까 참 나라가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네. 그 다음에 38번, 이게 이제 논란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도가 이 확진 격리자 뭐를 또뭐 관외 사전 투표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반발도 많았고.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문이라 해가지고 그냥 문자만 띠 꼽니다. 문자만. 문자만 띠 꼽으면 그분은 이제 그냥 실제로 집에서 만약에 이제 PCR 테스트하고 문자로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 그리고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얼굴 대조안고 투표용지 대리 투입 확진자 사전투표 허점. 이게 이제 3월 5일 기사입니까? 3월 5일 기사인데요. 이게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얼굴도 대지 않고, 뭐, 대리투표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나몰라라 하는 거죠. 누가 유력인 투표했든, 뭐, 가짜표를 쑤셔 넣었든, 뭐, 이 논란에 대해서, 그냥 노증이나 그냥 뭐, 사퇴하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논평하긴 하고, 이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하거나 보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 저 구글 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렇게 참 이게 저런 거 보면서 지금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둑놈이 마치 도둑놈이 투표지 훔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이거는 뭐 지배하고 있고요. 길거리네, 길거리. 길거리에 기표소를, 뭐 골목 길거리에 기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굴욕적으로 투표하게 만든 이유는 결국은 확진자, 격리자 투표에서 가짜표를 삽입하기 위한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가 나온 거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표 차이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대선이 25만 표 차로 이렇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예. 그런데 확진자, 격리자가 이미 130만, 뭐, 이렇게 되거든요. 9일까지 130만이었고, 5일까지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약 30만 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작이 됐으면, 30만 표. 이미, 졌다는 거죠. 졌고, 이 대선 결과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고요. 확진자 투표가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확진자들은 이렇게 만약에 확진 통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투표할 수 없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 때뭐 이렇게 줄이 길어서 하기 힘든다든지 불편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전 투표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사전 투표의 이 마수에 걸려드는 거죠, 실제로는. 확진자, 격리자 이 빈봉투 이 빈봉투 작전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전 우리 투표의 마수에 다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번 3구 사전투표 대선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뭐 간단하게 보면 뭐총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10% 돼지고 10% 빼고 했으니까 그 사전 투표 마이 마수 마이이저 그런 수령에 모두가 다 국민의힘이 다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빠졌었으니까 그 사람들 당일 아예 투표 동의하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절해야 된다고 절. 이게 만약에 발각이 안 됐으면 국민의힘 또 패배를 했죠. 당연히 패배했고 우리 국민들은 참.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럼 결과를 지금 안고 나라가 이제 지금 나라가 탄식을 할막 판이죠. 망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사람들이 미수에 그친 것이 이 3월 9일 날 확진 격리자가 130만 정도가 됐습니까? 이게 대단하네. 만약에 다른 은평구라든지 뭐 부산 뭐 어디라든지 이런 데서 발각이 안 됐으면 9일도 이렇게 빈봉투 작전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이미 이 도왔네. 선거 결과는 바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끌 수가 없다. 정말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빈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하려고 이렇게 설치됐는데
이것을 그냥 아주 그냥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뻔히 대한민국 역사에 투표지를 갖다가 두 장씩 나눠주는 그런 미친 선거가 어디 있었냐 이거죠. 이제 이 확진 유권자 130만인데 90분 선관위 엉터리 추산에 또다시 예고된 투표 대란. 이렇게가 이게 3월 며칠 기사입니까? 지금 이게 아마 그래서 이게 결국은 3월 9일날 엄청나게 위축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접 이게 투표를 하게끔 만들었구먼요. 8일 기사고요. 결국은 직접 투표하게 하겠다. 사죄하는 이런 성명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정희 씨가 3월 8일 날 사죄하면서 직접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럼 범행을 자백한 거 똑같네. 직접 투표할 그런데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 날 간접 투표를 했으니 대리 투표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이 빈봉투에다가 노정희란 인간은 가짜표를 뭘 생각하는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참 거죠. 대법관들이 이뭐뭐뭐 하는 건지 인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옛날 같으면 참 주리를 틀어야 될 짓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부정선거 문제로 어떻게 덮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정치인들이 형님, 아우, 선배, 후배 이렇게 해서 다 엮여 있고요. 그 심지어 검사, 판사 모두 엮여 있습니다. 싹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론계마저도 싹다 엮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 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입니다. 국민만 이렇게 살과 피가 뜯기는 거고요. 정치인, 언론인, 그다음에 검사, 판사, 중앙선관위 이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허필기인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나가시면 마무리 인사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투표지 봉투에서 이두 장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실수로 이미 기표, 그러니까 앞에 유권자가 기표한 그 봉투에 실수로 잘못된 표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또 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눠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안에 들어있으면 집어넣는 것조차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미 다시 걸리적거립니다.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투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그것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관내 선거용 임시 기표소 투표지 운반이라는 이 봉투를 만들어서 이 봉투 안에 각자 기표된 투표지를 잔뜩 넣어서 한 묶음씩 집어넣은 이미 우리 국민을 대신 간접 투표를 하게 만들고 선거 사무원이게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짜표를 대거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은 것이 더 많고요. 실제로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 어떤 판사, 어떤 검사,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정치인도, 어떤 판사도, 어떤 검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드시 이 선거 범죄는 반드시 밝히고 가야 국민들이 통합을, 또 단합이 된다. 왜냐하면 서로 의심을 합니다. 저 판사인가, 저 검사인가, 저 정치인인가. 이런 아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데요. 명명백백하게 범죄자는 반드시 가려주시고, 단죄해주시고, 그렇게야만 나라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3월 5일 날약 100여만 명에 대한 그런 확진자 사전투표, 이제 거기서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속글이라든지 박스와 같은 그런 부분에 투표지를 넣게 하는 그런 간접투표 대신에 3월 9일 날 130여만 명이 투표장을 향하는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정상적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끔 국민이 직접 투표함에 확진자나 격리자도 투표지에 기표를 한 다음에 표를 넣는 그런 것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이런 사태는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만은 현재 추계치로는 약 326만 표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에서만 조작행위가 일어났고 그 조작행위는 그냥 가설이나 주장이라기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 안에 고스란히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작 공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조작 공식에 따라서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3구 대선이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였고 4.15 총선의 어떤 재판이자 데자뷰와 같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뭐 제대로 밝히리라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새로 세우는 차원 정도의 그런 뼈아픈 고통이 되더라도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그 피눈물이 담긴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를 아마 하는데 한 5천억 정도가 들고 1년에 정당 보조금이 1천억 정도 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약 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매년 그냥 받고 아마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부정선거에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인력이 관여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4.15 부정선거와 6.23 지방선거 그리고 4.7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원인, 결과, 절차, 수단, 방법, 부정선거의 규모 그리고 관련자, 주범, 종범, 공동정범 그리고 하수인 등이 대부분 밝혀진 다음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부분에 대한 법적인 최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쇄신책이 작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범죄 행각, 나라의 존립에 그냥 거의 근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7일 날 그런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있었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연합뉴스, KBS 방송, SBS 방송, NBC 방송, 조선, 중앙, 동아 어떤 것도 그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요 농객들, 전 고려대학 교수, 전 서울대 교수, 무슨 뭐 모모한 사람들 일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날로날로 잘 발전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없고 아이들에 대해서 불법과 부정과 이런 부분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 유민이 되더라도 크게 그런 정도의 무리한 일이 아니다는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4월 1일 날 거의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 연수월 그런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천대엽 대법관을 비롯한 조재엽 대법관 대부분 소부인 2부가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법관들이 돼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2020년 4월 15일 날 인천지방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재검표를 통해서 낱낱이 배춧잎 사전투표지, 본드 사전투표지, 이발이 붙은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스카치 테이프 붙인 사전투표지,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수없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감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은폐 시도하고 심지어는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위변조본을 원고측의 변호사들에게 전달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제 입으로 대법관들이 아니라 개법관들이라는 이름이 나올 줄은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4.15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괭해감을 갖고 있었고 특히 대법관에 대해서는 입에 오르내리는 방송을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의 재검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부패도 엄청나게 부패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 거래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주역으로 뽑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2020년 4.15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현재 재판 거래에 관여됐지만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함께 앞으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 떨어진 겁니다. 대법관들이 개법관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정선거를 두고 또다시 은폐에 들어갔겠다면 국민들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 돼지, 염소, 소, 가재 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적당히 부정성을 묻고 가자는 정치인들이 우글우글 덕실덕실 합니다. 그들의 조언의 대부분은 국정운용에 지장을 줄 테니까 적당히 듣고 넘어갑시다. 아마 그런 조언이 숱하게 나올 겁니다.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선거 막판에 여러분들 사전선거 동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3구 대선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총 사전투표수의 득표수에다 곱하기 10%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주고 마이너스 10%를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는 식이었습니다. 10%의 사전투표율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26%로 수직 상승했고 이번에는 36.9%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패배하는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쪽의 실책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저는 공직에 대한 소망이나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많은 그런 국가적 어젠더가 있지만 선거 정의를 바로 채우는 것만큼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본인 역시 탄핵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거리에 뛰쳐나온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일은 해야 되고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통탄하는 것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 우상호, 송영길, 윤호중, 양정철, 이건영 이런 사람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선대의 피땀을 어린 그런 노력을 통해 1948년도 이후에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근간부터 부수는 일에 문재인 대통령 이하 이해찬 그런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묻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의 길을 가자면 그것을 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미 마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2천만 부정선거 근절, 공명선거 확립, 선거정의 구현을 외치고 나선 2천만 결집운동에 전화 한 통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를 모아가지고 천만, 2천만이 돼서 정치인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선거법도 고치지 않고 이런 미친 선거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이런 선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인터넷 전화인 070 다섯 개 전화를 제가 개통을 했었기 때문에 010을 걸지 마시고 070을 거셔가지고 여러분 숫자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고 자괴감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쿠데타 이상의 쿠데타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장악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좌익들이 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그동안 했습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그런 투표용지에는 법이 정한 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날인은 반드시 관찰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투표소는 실물로 된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말 성찰하시고 반성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정선거에 관여하신 분들은 양심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일에 주역이 되거나 조역이 되거나 하수인으로 활동한 사람들. 사정이 어떻게 지금 공병호 TV의 탄압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막판까지 방송이 안 보이도록 그냥 그야말로 혈안이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 조회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 게 그만큼 두려운 세력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일종의 간접 징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날까지 공병호 TV는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합법의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계속할 것이고 어렵게 세운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대주시고 나라가 반드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서 아이들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시간 잘 준비해서 방송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는 이번에 대구 중구 남구에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간에 진행된 그런 선거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